안녕하십니까. 정선아주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요. 오늘 일찌감치 산에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완전. 이게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제가요. 두릅을 따러 다니는데, 구유산은 정말 편안한 산입니다. 진짜요. 그런 산만 타시다가 이런 데 오시면요, 아우, 못 다니실걸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완전 돌산인데다가, 달의 덩굴에, 칡덩굴에, 가시덤불에, 완전, 진짜요. 그리고요, 막, 이거 다 이런 거만 해치고, 그래서 훈장, 얼굴에 훈장을요, 두릅 다 이제 따고 나면 얼굴에 훈장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도 벌써요, 세 군데나 훈장을 달았습니다. 아이고. 아유, 진짜요. 자연산 야생은요, 이렇게 힘들겠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기, 뭐야, 평지에 밭에서 키우는 거나 아니면 산을 이렇게 완전 다 벌목을 해갖고 깨끗하게 해서 두릅만 심어 놓는데 그런 데는요, 얼마나 땅이 수월합니까? 진짜 자연산 야생은요, 돈을 많이 주셔도 진짜 아깝지가 않을 정도,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아유. 그래서 좀, 아우, 근데, 진짜요, 아우, 저도 그렇게 편하게 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가격을 좀 많이 받고 싶어요. 너무 힘들게 따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요, 저 하우스 재배도 있더라고요. 하우스거든요. 표가 나요, 여러분. 완전 팔팔하고, 그리고 이제, 키우는 거는요, 자연산하고 다른 게 뭐냐면 키가 똑같아요, 거의. 근데 자연산은 피고, 안 피고, 작고, 크고, 틀리죠. 아유, 잠시만, 저기 지금 트럭이 너무 이쁜 게 있어갖고. 그리고 지금은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네요. 완전, 이거 뭐야. 삼색? 잠시만요. 삼색도장 버섯 같은데? 아이고, 약속금 아니랄까 싶어서 또, 이 보이니까 또 찍게 되네요, 여러분. 영상을 담게 되네. 삼색도장 보사. 그리고요, 나무도 뿌려진 게 많아갖고, 잘못하면요, 막 많이 찔러요, 여러분. 저기 두릅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진짜요, 주름 하루 종일 따갖고 집에 가면 녹초돼요, 정말. 정선에 여기, 다른 지역에 제가 땄을 때는요, 그렇게 몸살을 안 앓아요. 너무 편하게 따거든요, 거기는. 그냥 오르막길 이런 거나 조금 그거죠? 이렇게 가시덤불 막 돌밭, 돌산 이런 게 아니라서. 근데 이상하게 정선에는요, 거의 다 돌산인 것 같아. 돌산이 진짜 많아요. 어우, 이거 보세요. 완전 오르막이 오르막. 아유. 잠시만요. 여기, 지금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서 하나하나 있는 거를 지금 총알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름나무는 어차피 낫으로 베내야 되니까 이거 부러져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보세요. 너무 좋죠. 제가 여러분께 떡소리 보여드릴게요. 경쾌하게. 떡소리가 많이 안 들리네. 너무 싱싱하죠. 이런 것도요, 아우,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요, 발품이 엄청 팔아갖고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저쪽에도 있는 진한초 왔네. 저쪽에 또 가야 돼. 진짜요, 아무나 이렇게 다니지 못해요, 이런 산은. 아유, 진짜. 겉멋이 말아갖고 저는 그냥 막 빨고 무대포로 좀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워야 되는데, 아이고, 그만. 여성스러운 사람 저는 부러워요. 그래서 이 겉멋이 말아가지고. 뭔 소리야? 아야, 어우, 두릅 상태가
냄새가 너무 좋아. 야, 조광대도 하나가 아니고 몇 개야? 다섯 개야. 다섯 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세상에. 무슨 의미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잠깐만, 이게, 여기를 좀 헤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요. 보세요. 자, 여기. 이야, 좋다. 이야, 좋다. 완전 최상급이네. 여기도. 이야, 진짜 최상급이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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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기도 여러분. 이야, 좋아, 좋아. 이야, 여기 찾아봐야 되겠어요. 잠깐만. 한번 딸 것도 소리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하니까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자, 여러분 짜잔. 진짜 최상급이다. 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야 아이고 힘들어도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요 진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요? 이거 보세요. 야, 야야야 야소리만 저절로 나오네. 그쵸? 너무 좋죠? 오, 고추나무 여기는요. 고추나무 나무가 제법 있어서 진짜 시간만 나면은 고추나무 잎도 따면 좋은데 맛있다더라고요. 야, 좋아. 아이고. 좋죠. 아이고 반갑다. 아이고 다래덩쿨이 너를 힘들겠구나. 내가 살려줄게. 자, 아 좋아. 세상에 청순하지만 기다리고 있었어. 어떡해. 고맙고로. 아 여기 너무 힘들어서 내려가야 될까봐요. 진짜 돌도요 막 고맙고 굴러가가지고 진짜 그래서요 뚝살도 엄지발가락 또 새끼 발가락 옆에 다 군살이 엄청 벗겨요. 이런 산을 많이 다니니까 주를 딸 때는 제일 힘들어요. 이런 산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정말 옆이 돌굴러 가가지고요 다치기도 하니까 조심해야됩니다. 감수봐. 여기 아까 내 그거 있었는데 막상 소개하려니까 없네. 얘들아 찔레가 아니라 그 뭐야 고추나무가 있었는데. 어, 아 여기 있다. 아유 여기요 여러분. 아유 동굴 돌굴러 갔다. 이게 고추나무입니다. 이거 잎사귀 어린 순을 따서요 이렇게 데쳐서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맛있대요. 저도 작년에 먹어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그 꽃망울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그냥 따서 드셔도 돼요.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얘들아 오늘은 바빠서 안 돼. 별도로 너희들은 시간을 내서 와야 된단다. 근데 그때
없애주면 어쩔 수 없고. 알았지? 취나물 뜯으러 올게. 그때 데리고 갈게. 어우. 여러분, 이거는 삼계부 주머니. 독초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법제에서 또 약재로 쓰신다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독초입니다, 여러분. 산괴불 주머니. 꽃은 그래도 그런 대로 이쁘죠. 저는 간섭을 안 해요. 영상만 담고 갑니다. 꽃은 예쁘다야. 산괴불 주머니. 이게 투어 같은데? 제가 이제 지금 배우는 단계라서 이게 투구꽃인 것 같은데? 투구.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틀렸으면은요, 바로 잡아주세요. 꽃이 너무 예쁘네. 어떻게 하다가 이게 부러졌어요. 이야, 얘들아. 진짜 이쁘다. 근데 초라는 그 투구꽃도요, 이 독초라고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투구꽃인지는 모르겠네요. 나 배워도 금방요, 금방 까먹으니까. 저거 삼계불 주머니는 정확하게 아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그래도. 꽃이 너무 예뻐서 여기도 있네. 맞네. 혹시 제가 틀렸으면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야,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나무가 너무 많네. 작년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야, 그러면 여러분, 안 되겠다. 지금요, 이게 덤불에 제가요, 헤쳐나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또 드립을 많이 보면, 그때, 좋은 영상 갖고 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요!